기대하세요. 하나가 된 BBCN과 윌셔은행이 만드는 희망의 금융,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아무래도 하와이가 좋겠지. 쉬는 게 최고니까. 뉴욕이 낫지. 우아하게 뮤지컬도. 에이, 한국이나 다녀와. 세상 일이 은행 선택처럼 쉬웠으면. Bank of Hope. 11월 1일 화요일 코엠 뉴스입니다. 이라크 제2도시 모수를 거점으로 삼은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가 이라크군과 동맹군의 탈환 작전으로 수세에 몰리자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내몰고 있다고 유엔이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라비나 샴데스타니 대변인은 IS 조직이 모술 남쪽의 함만 알 아릴에서 주민 2만 5천여 명을 강제 이수시켰으며 인간 방패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럭 대다수는 동맹군의 공중 순찰 때문에 되돌아갔지만 일부 버스는 함만 알 아릴로부터 15km가량 북쪽까지 이동했습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또 지난달 30일 뱅크 오브 홉이 지난달 말부터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세상 모든 일이 은행 선택만큼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점심 메뉴 고민, 부모 선물 고민, 여름 휴가지 고민 등 소소한 생활 얘기 속에 실어 은행 통합 자체를 알렸던 런칭 캠페인에 이은 뱅크 오브 홉의 두 번째 캠페인으로 이전 편이 통합의 기대감을 잘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은행의 가치와 약속을 소통이라는 그릇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이끌어가는 케빈 김 행장은 뱅크 오브 홉의 비즈니스에 대한 약속, 다음 세대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커뮤니티에 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잘 어울리는 적임자로 시청자들에게 분명하고 신뢰 있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광고 대행사인 아자는 뱅크 오브 홉 브랜드의 성공적인 런칭에 이어 추후 진행될 캠페인에서도 뱅크 오브 홉과 전하는 희망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크리에이티브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가 시애틀 지역에서 흑인과 여성을 차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미국 경제연구소 자료는 일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흑인은 덜 태우고 여성에겐 요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시애틀에선 흑인 4명, 백인 4명의 연구 조교들이 커뮤니티가 기다려온 슈퍼 리저널 뱅크,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제공입니다. 은행이 커진다고 내 비즈니스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은행이 커진다는 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죠. 대출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며 그렇게 고객의 가능성과 희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Bank of Hope. 은행이 커지면 커뮤니티는 어떻게 되죠? 내 부모님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성심껏 보살펴 드립니다. 간병인의 자부심을 올림피아 지역 최고 기온 60도,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5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9분입니다. 기대하세요. 하나가 된 BBCN과 윌셔은행이 만드는 희망의 금융,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비문 화면 쏟아져 지연의 말들 인터넷은 너의 씻고 버려진 한글.